언니 피부 너무 좋아 보여요. 꿀피부 비결이 뭔가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요즘 화장발 오졌습니다. 사실 두 달 전부터 제 피부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우개가 이마랑 턱 쪽에 트러블 엄청 올라오고요. 제 이마는 항상 화가 나 있었죠. 그냥 나빠졌냐고요? 아니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 짜잔. 어릴 때부터 베이킹이나 디저트를 되게 좋아했어서 큰맘 먹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실습하면 많이 덥잖아요. 피부가 그지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 조깅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외선 더위에 피부가 쥐쥐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님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오늘은 열심히 찾아낸 저의 피부 복구 꿀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찾느라 동굴 빠지는 줄 알았잖니. 올해 휴가는 자진 반납,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호텔에서 나만의 시간. 저의 복구템들 싹 다 챙겨왔는데요. 한 가지 씩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저의 복구템, 바로 마녀공장의 갈락 나이아신 에센스 팩. 요즘 제가 운동을 즐겨하기도 하고 학교 실습이랑 마스크 때문에 얼굴만 동동 떠다닌다는 거, 톤도 칙칙해지고 열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피부 진정이랑 미백 케어까지 같이 해주려고 써봤는데 요즘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은 갈락토미세스 발효혈감을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티온으로 보습뿐 아니라 기능성 미백 케어까지 챙겨주는 제품이라는 거. 미백 기능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도 좋았는데요. 실제로 외부 자극에 의해 민감해진 피부를 1회 사용만으로 진정시켜준다는 임상 결과도 발견. 저는 요즘 운동하고 집에 오거나 학교 끝나고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이 패드로 팩해주는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사용해주세요. 요즘 저한테는 이 패드가 필수품입니다. 이탈리아 위건 인증을 받은 소프트한 소재의 패드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에센스 푹 담궈져 있죠. 보통 패드 광고할 때 에센스가 무려 300ml 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에센스가 수도꼭지 튼 것 마냥 콸콸 나오는 수준인데요. 보습력은 정말 말해 뭐해. 이거 뽕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얼굴 전체에 패드를 조금씩 잘라서 붙여주고요. 패드가 크고 손으로도 잘 잘리기 때문에 얼굴 크기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여름철에 여오른 피부에 쿨링팩처럼 촉촉하게.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 인증 범위 최고 함량이 5%인데요. 그 5% 꽉 채운 제품입니다. 가장 효과 빨리 보는 방법, 열이 올랐을 때 최대한 빨리 사용해줄 것. 저녁엔 패드 붙여놓고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고요. 아침에도 세안하기 전에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고 모닝 팩. 80ml 대용량으로 꽤 오래 쓰실 수 있고요. 민감할 때 딱 붙여주시기만 해도 피부가 금방 쿨, 내 기분도 so cool. 피부톤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손이 제일 자주 가는 제품입니다. 특히 패드 소재가 제가 써본 것 중 제일 부드럽습니다. 자극이 적은 패드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 다음 제품은 제가 자기 전에 요즘 매일 사용하는 제품, 크림맥스. 탱글탱글한 젤 제형으로 그냥 수분크림처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놓다가 스패출라로 얼굴 전체에 올려 펴발라주는데요. 이때 샤베트 같은 제형이 얼굴에 사르르 녹아들면서 피부가 순식간에 확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주 용암 해수를 넣어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에 공급해주고 용암 해수 솔트도 넣어서 피부 진정 효과에 초점을 둔 제품인데요. 저는 슬리핑 마스크나 흡수시키는 마스크는 끈적이거나 가렵기도 해서 잘 쓰지 않는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끈적임이 진짜 없 거. 그리고 듬뿍 올려줘도 크게 모공을 막거나 자극이 되지 않아 넉넉히 발라주고 자면 그. 요즘 에어컨 때문에도 쉽게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데요. 건조해지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께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을 엄청 빨리 쓴다는 거. 저는 벌써 두 통째. 세일하실 때 쟁여놓으시면 좋고요. 특히 용암 해수 라인이 리뉴얼돼서 다른 제품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데 올해가 지나면 이 제품으로는 더 이상 만나보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은 얼굴뿐 아니라 몸까지 열받고 자극적일 때 편하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제품, 바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수딩 젤. 100ml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여행 다니거나 평소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은 이 제품은 기존 버전보다 더 편하게 사용하고 제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성분도 업그레이드. 튜브 패키지도 친환경 생분해 소재로 업그레이드.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아버렸으니 헬티하고 순딩한 제품으로 인정 탕탕. 많은 쿨링젤이나 수딩젤이 알코올이나 에탄올을 넣어 시원한 쿨링 효과를 주려고 하지만 저처럼 민감해지고 화날 대로 화난 피부에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는 거. 이 제품은 알코올이나 에탄올을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입니다. 튜브 타입이라 쉽게 열어서 원하는 부위에 듬뿍 발라주면 되고 특히 괄사나 마사저를 사용할 때도 엄청 유용한 제품이라 벌써 두 통째 순삭.
이거 뿡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 제품은 밤낮 아무 때나 발라줘도 상관없고 특히 운동이나 수영한 후에 사용해주는 걸 추천할게요. 최근에 알로에, 어성초, 병풀 추출물, 수딩젤 종류 다 섭렵한 저인데요. 생각보다 수딩젤에 성분이 이것저것 많이 든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민감할 때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았던 적도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성분도 최소로 해서 열로 인한 트러블 진정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피부 복구템은요. 앞서 소개한 제품들로 피부가 살짝 진정됐다 싶을 때 사용하는 저의 비밀 변기 클렌저. 각질 정리와 모공 청소 싹 시켜주는 파우더 워시를 소개할게요. 진짜 사과 알갱이까지 들어있는 이 파우더 워시는 하나 똑 따서 써두시면 되는 간편한 포장에 솔직히 피부 민감할 땐 각질이니 피지니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내야 돼서 서투르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무너진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피지 분비와 각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방치하면 피부가 계속 악화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번 쓱싹 제거해주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뿡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 제품은 사과 추출물과 사과 식초를 포함해 약산성으로 제작된 파우더 워시인데요. 파파인 효소까지 넣어서 각질 제거까지 확실하게 신경 쓴 제품. 물과 잘 섞어서 거품을 내준 후 골고루 얼굴에 마사지해주면서 굴려주세요. 메이크업은 어디까지 지워줘요? Good question. 요거 생각보다 세정력이 아주 알차서 선크림이랑 가벼운 비비크림, 쿠션 같은 베이스, 색조 제품도 워터프루프만 아니라면 한 번에 싹 지워줍니다. 딥딥 클렌징과 각질 케어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제품을 찾는다면 완전 추천! 특히 여행 갔을 때 환경이 바뀌어서 피부가 칙칙해졌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스틱 한두 개씩 챙겨가서 사용해보시면 다음날 아침 화장 겁나 잘 먹는다는 거. 세안 후에도 많이 뽀득하거나 건조하지 않습니다. 건성 피부부터 지성까지 두루두루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 강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복구템들 뽕 뽑는 법까지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도 비 왔다가 더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름 지친 피부 토닥토닥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